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시행 전부터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혜지 기자. 네, 강혜지입니다. 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가 어떤 서비스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른바 서울페이 또는 제로페이는 편의점과 식당 등 소상공인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도입되는 결제 서비스인데요. 가게의 QR코드 결제판에 소비자가 휴대폰을 대면 인증 과정 없이 소비자 통장에서 판매자 통장으로 직접 현금이 지불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는 전자지불대행사, 피지사, 그리고 결제대행 부가통신사업자 벤사 등을 거쳐야 해서 수수료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없애서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제로페이에 대해서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던데 왜 그렇죠? 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없애자는 게 제로페이의 취지인데 이 수수료 부담이 금융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계좌 간 거래에서 50원에서 500원가량의 수수료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이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크게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제로페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을 써야 하는데요. 금융결제원은 플랫폼 초기 설치 비용으로 39억 원, 다음 해부터 운영 비용으로 해마다 35억 원 상당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일부 금융사, 간편결제 사업자는 아예 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던데요. 네, KB국민, 신한, 우리, K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18개 금융회사, 그리고 네이버와 한국스마트카드 등 10개 전자금융업자가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는데요. BC카드와 카카오페이는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업계에서는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수익성이 불투명해서 검토 끝에 두 회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